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좀 음침하면서 애잔한 씬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평소 알고 지내는 남사친 오빠가 아무래도 나를 여자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히 어따 들이대. 나 지금 기분 너무 더럽다고. 어! 그런 거 아니야! 얼른 돌아가 이년아. 원재, 이 남자, 남사친이 저를 좋아하거나 짝사랑하는 것 같은지 좀 봐주세요. 방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결혼을 한 선배님들이 이런 걸더잘 아실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 보시고 꼭 조언 부탁드려요. 일단 제목엔 그냥 남사친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오빠를 저를 여자로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참고로 저희들 나이는 20대 중후반입니다. 서로 알고 지낸 지 7년이고 저보다 2살 오빠며 현재 5년 된 여친도 있어요. 참고로 저는 남친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또 오빠도 회사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오빠 괜찮으면 우리 둘이 같이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같은 동네니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제 물음에 오빠도 바로, 그래, 그게 좋겠구만!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난 1월부터 한 3개월 정도 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 세번 정도 같이 도서관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일단 첫 번째, 예전보다 카톡하는 게 늘었습니다. 선톡은 둘다 비슷하게 하고요. 그렇지만 그냥 뜬금없이 뭐해? 이런 톡이 좀 많이 오거든요. 이거 관심 없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아니, 그냥 공부할 때만 만나도 되는 건데, 한 번은 저녁 때 삼겹살을 먹자. 꼬꼬마, 우리 오늘 삼겹살 먹을래? 너 저번에 먹고 싶다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저번에 고기 먹고 싶다고 말한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좋아하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세 번째. 한 번은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니까 병원 가기 이틀 전에 도서관 같이 못 간다고 미리 말을 해놨는데요. 병원에 가는 당일에 톡으로 꽁꽁아, 병원 가냐? 그래, 잘 다녀와. 이러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빠 보이면 바로 표정이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오고, 또 반대로 좀 좋아 보인다 싶으면, 아이고, 꽁꽁이 오늘 좋은 일 있었나 보네? 이러면서 제 기분을 엄청나게 살펴요. 다섯 번째, 공부를 하다가 제가 먼저 집에 가겠다라고 하면, 오빠 본인은 더 많이 해도 되는 건데, 항상 그래요. 갈 거야? 그럼 나도 그냥 갈련다. 이러면서, 진짜 단한번 더, 저를 혼자 집에 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뭐, 예를 들어 저한테 어떤 고민 같은 게 생기면 아무래도 친구들보단 이 오빠한테 먼저 카톡을 하거든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그런지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런데 한 시간 넘게 제 고민을 상담해 준 적도 있다니까요? 일곱 번째. 저번에 한 번은 간만에 머리도 좀 새로 하고 옷도 새로 산 옷을 입고 갔더니 보자마자 바로 야, 꽁꽁이 오늘 머리랑 옷 진짜 이쁘네 이러면서 외적인 칭찬도 했고요. 대학교에서 인기 많았겠구만 이러면서 아예 대놓고 외모 칭찬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좋아하거나 관심 없으면 이런 반응 없는데, 제가 알기로 이 오빠 지금 사귀고 있는 여친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평소 명품이랑 뭐 호텔 뷔페랑 돈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오빠를 약간 무시하고 하대를 해서 오빠가 평소 좀 힘들어 하긴 하거든요. 아, 물론 이 오빠 성격이 굉장히 자상하고 친절하고 매너도 좋기로 저희 모임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지금 이 오빠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를 좋아하게 된것 같나요? 저는 자꾸 그렇게 느껴져서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여기서 절교를 해야 하나 싶어서요. 7년 동안 서로 오빠 동생으로 정말 친한 친구처럼 지내왔는데 저는 이런 관계가 더 좋은데 만약 저를 정말 여자로 본다고 생각하면 징그러워서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글쎄, 내가 보기엔 쓰니 네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들 하나하나 쓸데없이 의미 부여해가지고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딱이야. 2번. 이현병, 이건 또뭔 거지 같은 도끼병이요. 야, 그 남자가 널 진짜 좋아했으면 벌써 사귀자고 들이댔겠지. 깔깔깔깔깔. 대댔으니. 저를 여자로 좋아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여친이 옆에 있으니까 들이대지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어 보이겠지만, 저는 이 오빠를 어디까지나 남사친으로서 좋아하는 거지. 외모나 집안 학벌 차이가 너무 커서 절대 남자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오빠도 저한테 고백할 용기는 절대 없어 보이고요. 2번. 이봐요, 내절 아가씨. 망상은 이제 그만. 지금 그건 순전히 쓰니 혼자만의 그지 같은 착각이라고요. 뭐, 고백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까리까리까리까리. 3번. 댓글이 지워졌습니다. 대대쓰니. 제가 아까 다른 댓글에도 썼지만, 저는 이 오빠 절대 남자로 안 봐요. 그냥 남사친으로서 좋아하는 거고, 또이 오빠가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고,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오빠라, 그래서 절교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요. 친구니까 만나지만, 이성으로 보기엔 저랑 이 오빠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 오빠 저한테 고백 절대 못할 거라고요. 2번. 쓰니는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런 행동이 본인을 좋아해서라고 오지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친구라 해도 할수 있는 정도인 것들 뿐이라고. 아우, 널 어쩌면 좋니? 4번. 뭐, 원래 그런 성격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어장이고, 그조차도 아니면 뭐, 너는 세컨이지 뭐. 대대쓰니? 세컨이 뭐예요? 이런 세컨도 모르는 빡대가리를 봤나? 깔깔깔깔. 5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착각하지 마. 대대쓰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면 정말 다행이라서요. 2번. 어? 아니, 그걸 정말 몰라서 물어요? 지금 글만 봐도 쓰니 성격 진짜 이상한데, 꼬름하고. 이런 너따위를 좋아하게 될 리가 없잖아요. 3번.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면 너한테 그냥 다행 아니냐? 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유가 도대체 왜 궁금한 건데? 알 필요 없잖아. 6번. 너도 그렇고 그 오빠라는 인간도 그렇고 그냥 끼리끼리구만. 그 여친이 그 남자를 왜 무시하고 하대하는지 바로 알겠다.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동생이 한 시간씩 통으로 징징대는 거다 받아주고 둘이 썸 타는 것처럼 선톡하고 집에 데려다 주고 어차피 진지하게 만날 남자는 아니니까 하대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건 쓰니 너도 마찬가지야. 전 남자랑 좋다고 지금까지 계속 히히덕거렸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저는 절대 이성으로 안 보거든요. 이지랄? 까리까리까리. 이성으로 안 보이는 남자랑 썸 타듯 연락 주고받고 고민 상담해 집도 데려다 주고 이러면 다른 남자들이 이런 너를 쉬운 여자로 안볼거 같냐? 어? 어림없어.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오빠도 이런 생각하고 있을걸? 저한테 여친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계속 선톡 다 받아주고 또 슬쩍 떠보면 좋다며 넘어오고 그러는데 예, 저한테 관심 있는 거 맞죠? 근데 너무 해프네 같아가지고 진지한 사이는 싫고 그냥 잠시 데리고 놀까 하는데 앞으로 그 침대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대댔으니 그냥 7년 동안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였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서로를 대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자주 보게 된건 처음이라 그래서 그런 거지 흘리고 이런 거 절대 없거든요. 흘린 게 없기는 개뿔 다 녹아가지고 바닥까지 촉촉하구만. 3번. 에? 아니 질질 흘려놓고 안 흘렸다고 우기면 그만이에요? 뭐 어쩌라고요?
남자가 계속 껄떡대니까 하대하는 그 여친한테 우월감이라도 느끼고 있나 본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근데 이건 알아둬라. 흘리는 그 천성 절대 어디 안 간다. 7번. 딱 봐도 알겠구만. 네가 그 오빠를 좋아한 거네. 근데 걔는 너 절대 안 좋아하니까 주접 싸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아이고, 진짜 내가 다 쪽팔리네. 까리까리까리까리. 왜내 눈엔 네가 더 하다가다 하는 걸로 보이는 걸까? 이유가 뭘까? 9번. 그게 진짜 싫었으면 글 쓰기 전에 벌써 연 끊었겠지. 음침하게 이딴 걸로 자존감 채우려는 거 정말 짠하다. 아유, 어쩜 좋니? 역시 어설픈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정글입니다. 여기는. 예,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오빠는 저한테 고백 못할 거예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저 남자가 이순이를 안 좋아하면 큰일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요. 화이팅! 감사합니다.